오늘 만나볼 집은 어떤 특별한 사연을 가진 집일까요? 아, 실골길에 이렇게 꽃이 너무 예쁜데? 가을이 왔다는 걸 알리듯 내딛는 걸음마다 화사한 꽃들이 반겨줍니다. 향기로운 꽃내음을 따라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는 길에 꽃길이에요, 꽃길. 아, 그래요? 이게 원래가 꽃밭이 없었어요. 남들 같으면 여기다 콩을 심고 그럴 건데 기촌하면서 꽃을 좀 많이 심어서 오고 가는 분들에게 좀 행복한 마음을 주자 하는 차원에서 저는 공간만 나면 꽃 심어요. 10여 년간 하나둘 심다 보니 어느덧 계절마다 색색의 옷을 갈아입는 집이 됐답니다. 아, 귀촌하신 거예요? 아, 귀촌한 거예요. 직장 생활 퇴직하고 이제 그 후에 왔습니다. 친정집이에요. 어머님, 아버님이 사셨는데 이 집이 완전히 허를게 될 정도로 이렇게 낙후가 됐었어요. 막 무너지고 남편이 솜씨가 좋아요. 그래서 방 하나만 고친다고 한 것이 이것을 다 수리하면서 여기로 오게 됐어요. 다 허물어져 가던 고택을 직접 수리했다니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정말 이거 천지 개벽한 거예요. 저희 남편이 직접 했어요. 아, 이 문도요? 네, 이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꽃집이다 보니까 네. 이런 것도 다 꽃으로 은폐도 만드는 이거 이쁘지 않아요? 이뻐요, 이뻐요. 네. 오늘 아버지 안에 계신데 문 닫아봐요. 아, 열어드려야지요. 야. 내부는 아내의 감각으로 꾸몄답니다.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감성을 더해 부부가 함께 완성한 집이네요. 근데 여기 카페예요? 카페 같으죠? 카페는 아니에요? 오래된 집 만나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 그 예전의 삶의 향수도 불러일으키고 오시는 분마다 이런 소품을 너무 좋아서 한 개, 두 개 하다 보니까 찻집 같아서 오시는 분들한테 차 대접하는 게 지금 한 이제 7년 무료로. 아, 귀찮지 않아요? 손님들 오면. 아, 저는 그게 참 행복해요. 차라리 카페를 차리라는 얘기도 들었지만 차 한 잔 내어주는 소소한 나눔에서 행복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저 평범한 가정집일 뿐이라고요. 아이고, 아버님 거기 앉아 계시네. 자주 앉으시나 봐요, 여기. 우와, 집안에 마루가 있네요. 여러 층으로도 있는데요. 여기까지가 기고. 옛날 집은 네, 여기서 네. 시작. 여기까지. 이게 남편이 확장해가지고. 야, 솜씨가 대단하신데요. 오랜 세월을 품은 석가래에도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답니다. 이거 가짜예요, 가짜. 가짜라고요? 이 석가래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마감을 페인트로. 아, 깜빡 속았네요. 칠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시골 생활에 빠질 수 없는 아궁이도 있답니다. 우와. 여기서 나물도 삶고. 아, 진짜 지금. 여기서 메주도 쏘고 그렇고. 여기다 뚜껑 열어놓고 부야마자 이렇게 놓고 여기다 장작불을 치우는데 이 고래랑 이 솥단지를 저희 남편이 만들었어요. 이건 다. 그래갖고 불을 떼면 저 안에까지 넣잖아요. 장작을. 그러면 거의 24시간 가요. 몸을 뜨끈하게 녹여줄 온돌방까지. 만능이에요, 만능. 전기, 이 공사 같은 거 전부 다 설비까지 다 혼자 하셨어요. 직장 다닐 적이 오고 저 쉬는 날 와갖고 토요일, 일요일 때 와갖고 주말에 와요. 아, 시험 이렇게 만드셨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런데 집안 곳곳에 웬 안전 손잡이가 있는데요. 혹시 거동이 불편한 분이라도 계신 걸까요?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어떤 어머니? 친정 어머니? 친정. 장모님. 아, 장모님을 위해서 그걸 만드신 거예요? 손잡이에 장모님. 치매 환자고 또 저기 연세가 그때 여든 한 다섯 정도 돼갖고 그 거동이 좀 불편하고 하다 보니까 그걸 하게 됐습니다. 장인어른은 못 보시고 그 장모님만 말년에 조금 보셨죠. 완공 다 하고 15일 만에 가셨어요. 너무 행복하다고 하고
남편이 적극적인 후원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모실 수 없는데 저는 모시고 싶어도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것도 두 분만의 공간을 해서 건축을 예쁘게 흐려져가는 어머니의 기억을 붙잡고자 고향집을 찾았답니다. 집안부터 마당까지 수리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딸의 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그렇게 이 집은 부모님이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자 부부의 아늑한 보금자리가 됐답니다. 야, 뭐 가는 길마다 또 꽃이 있네요, 옆에는. 네, 지금 어디 가세요? 밤 주시러 갑니다. 밤이요? 옆에는 밤나무가 아닌데 이거 무슨 나무예요? 옆에는 자두. 자두요? 귀촌 후 부부는 자그마한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만물이 한껏 무르익는 풍요의 계절답게 수확의 기쁨을 맛보는 가을은 그렇게 설렐 수가 없답니다. 와, 이쁘네. 잘 봐야 돼. 이런 데 숨어 있어요. 떨어진 거. 저희 남편이 심은 거예요. 아, 밤나무를 심었어요? 귀촌 해가지고. 아버님은 가을이 좋겠어요. 이렇게 수확도 하고. 네, 지금은 이제 밤 죽고 조금 있으면 이제 감이 또 빨갛게 있죠. 어머님은 계절 중 어떤 계절이 좋아요? 봄이요. 왜요? 꽃이 너무너무 예쁘게 많이 펴져서. 난 자두 이제 따다 남은 거 따러 갈게. 근데 어떡하지? 나는 저기 마을에 뭐 할 거 있는데. 당신 혼자 할 수 있어요? 응, 나 혼자 할 수 있어. 아, 그래요, 그럼. 집수리도 농사도 혼자 척척 해내는 남편이랍니다. 아니, 왜 아내랑 같이 하지 않고요? 어머님이 좀 바쁘신가 봐요. 예, 바빠요. 왜 이렇게 바쁘세요? 어디 가시는 건데요? 마을에 간 이 마을 분회장입니다. 분회장님이세요? 농사는 든든한 남편에게 맡겨두고 양손 가득 챙겨서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어서 와요. 어머니, 이분들은 누구세요? 아, 저희 동네 직관 1위 부녀회 임원님들이세요. 반장님, 총무님들. 그런데 버스 정류장에는 대체 왜 온 거죠? 머리도 좋네. 뭘 하나 봤더니 이 사탕은 추억의 사탕인데 오랜만이네요. 여기서 버스 기다리시는 분들한테 사탕 하나씩이라도 이렇게 먹으면 차를 기다리는 게 행복할 것 같아서. 아, 정이 넘치네요. 보기만 해도 훈훈해집니다. 몇 점이 넘치시고 아주 짱입니다. 너무 부지런하세요, 아주. 아, 부지런해요? 네, 보통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그럼 좀 피곤하시겠다, 어머님은. 그러니까 이러는 사람들 피곤해요. 조금 피곤해도 사람들이 달콤한 하루를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도 마을로 나서는 아내랍니다. 열정 가득한 부녀회장 아내 덕분에 마을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다는데요. 우선 마을 전체가 꽃향기로 가득하답니다. 더위 장마 이긴 애들은 이렇게 이뻐요. 예쁘죠? 꽃을 보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길목마다 아내가 직접 심은 꽃이랍니다. 야, 이제 집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정원으로 바뀌었네요. 마을 일을 끝내자마자 아내는 손님 맞을 준비에 바쁜데요. 영양 가득 낙지부터 몸에 좋은 오리고기까지. 해신탕. 해신탕이요? 네. 야, 얼마나 귀한 분 오시가니. 아, 제가 이 귀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고 그래서 그분을 좀 대접하고 싶어서. 이야, 보양식이 따로 없는데요. 육해공이 다 모였습니다. 아이고, 달려가서 봐.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잠깐 여기 좀 둘러보세요. 오랜만에 왔습니다. 네, 네, 네. 어디 변화된 거 찾아보셔야 그래. 돼요. 아유, 너무 좋아요. 너무 예뻐요. 아, 그래요? 부부의 집을 찾은 손님들은 아름답다. 꽃 구경을 빼놓을 수 없답니다. 오빠. 처음 집 수리를 할 때부터 귀촌을 도왔던 이웃 주민이 찾아온 건데요. 보면서 너무 행복해요. 오신 분들이 항상 감동하고 감격하고 저희도 이제 오신 분들이 계실 때 한 번씩 이렇게 여기 이쪽을 좀 투어를 시켜드리거든요. 그러면 너무 행복해하세요. 이렇게 분위기 있고 이렇게 멋진 집이 될 줄은 몰랐죠. 너무 훌륭하세요.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정 많은 아내가 준비한 진수 성찬입니다. 야, 아내분의 정성이 그대로 담겨 있네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그건 내가. 아, 그럼 잡수세요. 힘이 납니다. 이것도 하나씩 다 가져가셔야 돼. 무조건 의무예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보, 네. 야 그만이야. 그만하고 같이 먹어. 야. 아, 보여줬습니다. 이웃과 함께 먹으니 두 배로 맛있겠는데요. 오고 가는 사람들 이렇게 들려주고 그래서 저 나눔을 서로 베풀 수 있는 그런 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오세요. 모든 분들 오시면 제가 차라도 늘 대접해서 그냥 보내지 않거든요. 문전성 씨가 이루는 꽃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는 이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꽃 정원을 만든 부부. 온정은 더하고 행복은 나누는 집이니 어찌 좋지 아니할까요? 아, 이 정원에 가을을 알리는 꽃들로 가득하고 또 내부 소품이 잘 어우러지면서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집 같았어요. 카페 같기도 하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사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전 너무 부러웠던 게 이탈리아 밀라노의 일상이요. 아니 와인을 막걸리처럼 사발에 따라 마시는 거 하면은 이 매운맛 치즈 되게 좀 친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현지 가서 한번 꼭 먹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첫 생일 세례를 받은 딸 줄리아수 앞으로도 지금처럼 건강하길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더 알찬 소식으로 인사드릴게요. 네, 언제나 맛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오늘의